대통령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고등부 두 번째 주의 경기입니다. 강원 화천 정상구와 울산 현대구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 현대구, 오른쪽에 화천 정상구입니다. 시민의 스로인 가운데로 던져줍니다. 두 명 사이 앞쪽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자, 뛰어가는데요. 경합이 됩니다. 박스 안쪽 슈팅. 이하늘이 타이밍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위력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하늘 선수가 터치를 가져가자마자 슈팅을 가져갔는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오영미 오른쪽 공간 넓습니다. 잡아놓고 오른발 크로스 빗 맞습니다. 오호! 자, 지금 오영미 선수인가요? 아, 지금은 양다민 선수군요. 신은영 선수의 이 크로스가 오히려 양다민 선수 등 쪽에 맞으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전달이 될 뻔했습니다. 준비합니다. 갑니다. 오른발 감아 때립니다. 골키퍼 정면입니다. 신예령 골키퍼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골키퍼 앞쪽에서 바운드가 되는 공이었는데 이 공을 깔끔하게 막아냈고요. 여의치 않자 뒤쪽으로 안송이 그대로 슈팅! 오호! 쳐냅니다. 안송이 엄청난 슈팅이 나옵니다. 박지은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굴절이 됐어요. 아크 정면. 신은영 슈팅! 벗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회전 슈팅 같거든요. 정말 엄청난 슈팅을 보여준 안승훈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애매하게 떨어집니다. 이하늘이에요. 이하늘 아하! 터치가 길었습니다. 이하늘의 터치가 길었습니다. 지금 한 번에 연결을 했는데 이 걷어낸다는 공이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이하늘 선수에게 떨어졌거든요. 짧게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쳐냈습니다. 자, 역시 화천정상구가 압박을 가져가면서 상대방이 빌드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김지윤 선수가 쳐냈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성큼성큼 갑니다. 보폭이 넓어요. 신은영 갑니다. 계속 갑니다. 신은영 슈팅! 아하! 살짝 떴습니다. 신은영의 원맨 쇼인데요. 정말 이 후방 쪽에서부터 끌고 올라왔던 신은영 선수인데 상당히 힘들 법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본인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2주 마지막 경기입니다. 강원 화천 정상군의 자, 후반전에도 이 그때의 기억들을 살려나가면서 공격을 풀어가야겠고요.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화천정상구, 오른쪽에 울산현대구가 빛을 나고 있습니다. 오은빈 머리 맞고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쫓아갑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태클! 찍었습니다.
자, 지금은 오영미 선수가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자, 끝까지 쫓아가면서 태클을 가져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가인 선수의 태클이 상대 발을 건드렸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갑니다. 신은영 슈팅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하는 울산연대고 스코어 1-0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경기가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울산연대고가 조 1위로 토너먼트 무대를 밟게 됩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선제 득점을 기록하는 울산연대고. 지금 끌고 나왔어요.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하늘이 갑니다. 이하늘 들어갑니다. 이하늘이 동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1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하늘의 득점.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고 이하늘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지현과 핸드쉐이크를 합니다. 아, 정말 이하늘 선수 대단하네요. 양쪽에 선수들이 있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중거리 슛을 꽂아버리는 이하늘. 스코어는 1-1입니다. 생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발 슈팅. 굴절이 됐습니다. 슈터! 박효진에게 한 차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화천정상고의 수비와 함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이 공이 박효진에게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마감하리. 이마리 살려냈습니다. 이마리 뒤쪽 공간 내줍니다. 슈팅! 아하! 아, 이번에도 박효진 선수에게 이나영의 실수가 나왔어요. 이하은 붙여줍니다. 이하은 뒤쪽에 떨어집니다. 오호! 충돌합니다. 자, 이마리 선수와 신혜령 선수가 충돌을 냈는데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신혜령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화천정상고는 15번에 신현진 선수를 준비를 시키는데요. 신혜령 골키퍼가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현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자, 이마리 선수도 고의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또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건넸고요. 다행히 신현영 골키퍼가 이쪽에는 김지민, 이마리 내줍니다. 가운데 잡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꺾어줍니다. 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2조 예선 마지막 경기, 강원 화천정상고와 울산연대고의 경기 최종 스코어 1-1 무승부가 되면서 강원 화천정상고가 조 1위를 확정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